네 자리 자임수 만들 건데, 여기 0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, 여기 신경 쓸 거는 뭐를 신경 쓰면 돼? 0안 돼요. 제일 마지막에 신경 쓸 거니. 5의 배수 되려면. 0 또는 5가 오면 되지. 그럼 문제 되는 게 0이랑 5인 거잖아. 그럼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, 만약에 끝에 0이 진짜로 와버리면 5의 배수 해결이 되고, 0안 돼요. 신경 안 써도 되잖아. 그럼 여기는 몇 가지 고를 수 있을까? 남은 숫자는 5개인데. 얘는 5 곱하기, 이렇게 볼수 있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5가 오게 되면, 이제 얘는 아직 0이 남아있으니까 0 오면 안 되죠. 얘는 몇 가지 가능할까? 이제 여기에 뭔가 한 개가 왔다면, 여기는 이제 0이 되든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, 4가지, 3가지.